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주말 농부입니다. 이제 감자 심는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시감자를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휴먼 타파된 시감자를 농약사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미감자입니다. 제가 사온 수미감자고요. 휴먼 타파가 돼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자의 싹은 이렇게 호미난 부분에 싹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에 싹이 많이 몰려 있고요. 중간중간에 싹이 나오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먼 타파된 감자 싹은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아마 1cm 정도까지 자라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자를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3월 중순 전후로 많이들 심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3월달 들어가면 곳곳에서 남부지방은 벌써 심기 시작할 텐데요. 저는 인천이어서 중부지방은 한 3월 15일 전후로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싹을 더 틔우고 나서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싹을 틔워서 감자를 본밭에 옮겨 심을 예정인데요. 싹을 틔운 감자를 본밭에 직접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란판을 이용해서 이곳에 시감자를 잘라서 넣고 이곳에 상토를 넣은 다음에 시감자를 어느 정도 싹 틔운 이후에 한 3월 중순경에 2주 후에 밭에 옮겨 심는 작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자가 보통 재배 기간이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까지 재배가 되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대부분 감자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재배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감자의 그 굵기나 수확량도 또 수확량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배 기간을 120일 정도 충분히 확보하려면 지금 싹을 틔워놓고 밭에 옮겨 심는 게 수확 재배 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확량에도 많은 영향을 줄것 같아서 농부 작은 밭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우리 텃밭 농부님들한테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배 방식이 아닌가 해서 이 방법을 한번 올해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할수 없는 거지만 우리처럼 시감자를 4kg 정도 준비했는데요. 이 정도 준비하는 텃밭 농부들에게는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올해 한번 도전해 보고요. 수확량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감자를 잘라야 되는데요. 칼은 뜨거운 물로 소독을 했습니다. 불로 소독도 하고 아니면 에탄올 같은 걸로 소독도 하기도 하는데 락스로 희석해서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선택하셔서 꼭 칼을 소독을 하시고요. 감자를 자를 텐데요. 두개 아니면 크기에 따라 세개 정도로 잘라서 시감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새가 강하기 때문에 이 주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한번 자르고요. 신우는 보통 한 3개 정도만 확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작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 둘, 셋, 3개 정도 됩니다. 감자는 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모체인이 감자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처음에는 자라기 때문에 모종 감자가 너무 작으면 감자 생육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감자가 수확할 때까지 이 시감자가 끝까지 살아 있어야만이 감자가 많이 열립니다. 이 시감자가 수확할 때 죽거나 썩어 있으면 감자를 많이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감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감자가 수확할 때까지 살아있는 감자는 수확량도 많고요. 크기도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감자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받고 초기에는 공급받아서 자라기 때문에 초기 생육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이 시감자입니다. 그래서 시감자 소독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감자가 썩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감자 수확의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자르면 시감자 생육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감자 크기를 어느 정도 갖고 가야만 감자 생육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꼭 시감자를 좋은 걸 구입하시고요. 소독된 시감자를 꼭 사셔서 감자를 심는 게 수확량의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커서 세 조각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새가 가장 강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자르고요. 이건 감자가 큽니다. 이건 4등분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난 감자는 하루가 지나면 여기서 녹말이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놔두면 저절로 아물어집니다. 그래서 까맣게 아물어지면서 병균이 침투할 수 없게끔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물어지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부모님 심으실 때는 이렇게 재에다가 소도 묻혀서 심으셨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 병균 침투가 안 되고요. 소독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밭에서 농작물을 태우고 수거해온 이게 재입니다. 이걸로 할 수도 있고요. 유황 같은 걸로 소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늘진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자른 면이 위로 가게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통풍 잘 되는 곳에 놔두면 이곳이 상처가 아물면서 심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직접 심으면 이곳에 이 단면에 세균이 침투하기 때문에 시감자가 썩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균이 침투해서 썩게 되면 시감자 발화나 생육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유황으로 소독을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옛날 방식인 재로 이 단면을 묻혀서 소독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란을 사고 보관하고 있었던 계란판입니다. 계란판에 시감자를 넣고 요곳에 상토를 올려놓고 덮은 다음에 시감자를 발화시킨 후에 노지에 옮겨심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가 식물에는 영양분도 되기 때문에 식물한테도 이 재를 묻혀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도 뭐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영양분 공급이 될 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란판이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네요. 30구멍이니까 계란이 30구멍이죠. 계란 두판 포트에 감자 60개를 잘라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이곳에 상토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감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감자를 한 1cm 이상으로 키워서 노지에 잘라서 심는 방법 하나 하고요. 계란판을 이용해서 60개 정도는 잘라서 상토를 덮어서 발화를 시켜서 노지에 옮겨 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싹이 더 빨리 나고, 그리고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싹은 햇볕을 보지 않고 자라는 게 좋아서 이곳에 덮개를 덮어서 싹을 틔우도록 하고요. 계란판은 물을 스프레이로 약간 주고 난 이후에 덮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